그다음에 이제 이 상법에 이제 들어가는 거야. 상법. 이제 상법에는 뭐가로 그랬어? 궁의의 상. 어? 이 궁의의 상이라는 건 뭐라 그래? 사주? 사주 궁의의 상이야. 연월일시. 그래서 이거를 뭐를 보느냐에 따라 달라. 여기서. 그러니까 내가 육친을 볼 거냐, 아니면 신체적인 어떤 조건을 볼 거냐, 아니면 내 뭐 생활 공간을 볼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여기 보면 여러분들 궁예상 머릿속에 다 외웠어? 외우고 있어야 돼, 다. 아, 연주는 육친으로 따지면 무슨 궁? 부모, 조상. 여기는 부모, 형제. 여기는 배우자. 여기는 자식궁. 뭐 이게. 그다음에 이제 육친을 따졌어. 그다음에 이제 뭐를 따져? 생활 어떤 친분 관계를 따진다. 그럴 때는 여기 나니까 내가 제일 가까운 놈이지. 여러분보다 더 가까운 놈이 있어요? 자식이 더 가까워? 여러분보다? 아니잖아. 그렇지? 그다음에 누가 제일 가까워? 요 배우자, 배우자. 그다음에 또 자식. 그렇지? 자식이 가깝지, 부모가 가깝지 않아. 나하고 자식 간의 관계가 더 가까워요. 부모 간의 관계. 왜냐면 이게. 어? 항상 요게. 그다음에 여기 지지보다는 어디가 우선이야? 천간. 가까운, 친척 가까운 거는 그렇게 따지면 되는 거야. 또 뭐를 따져? 일생, 연, 월, 일, 시주라는 건 내 일생 다 얘기하는 거죠? 여기는 초년, 그렇게 어렸을 때. 요거는 학교 다니고 뭐 할 때. 요거는 중년. 소, 청, 중, 말. 내 인생에 이게 다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부모나 이런 게 여기 시주나 일주에 부모가 있다. 그러면 요 운까지는 이 앞에서 부모가 깨져도 괜찮다, 이 말이야. 내 일생이, 하여튼, 이 원형, 이정, 뭐, 이런 것들이 다, 정통명에는 뭐, 원형, 이정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를 다. 그 다음에 이제 사건도 연주에 있는 부모가 깨졌다 그러면 뭐야? 일찍 돌아가신 거. 그렇죠? 이게 뭐야? 이건 18세, 35세, 55세 이후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나이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다 궁위에서 다 나오는 거야. 또 신체 부위 나타난다. 신체 부위. 연주는 뭐라고 그랬어, 여기? 연주는 신체 부위로 따지면 이제 우리 몸 저 밑에 있는 거. 발. 다리 뭐 이런 거 다리. 여기는 요거는 몸체라고 그랬죠? 몸체. 몸체야. 몸체를 의미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일주는 내부, 내 몸 속에 들어있는 거. 내 몸 속에 들어있는 게 뭐야? 오장육부야, 오장육부. 시주는 내 몸 밖으로 나와 있는 거. 뭐, 손도 되고, 눈, 코, 입, 뭐 이런 거 있지. 내 몸에 밖으로 나오는 건 다 시주야. 그러니까, 이 시주에 있는 거는 또 뭐야? 밖에 있는 거죠. 또 내가 물건도 생각 물건 연주나 시주는 멀리 떨어져 있는 거고 그렇죠? 여기는 고향, 여기는 우리 집, 일주는 우리 집이나 고향 방, 월주는 우리 고향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뜻이 있다는 거야 다.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쓰는 물건도 돼 물건 연주나 시주는 주로 밖에 돌아다닐 때 써먹는 거야. 그렇죠? 뭐 그런 거로 보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심지나 성격도 표현해. 그러니까 천간에, 식상이 천간에 뜬 사람들은 표현을 잘해. 그래서 표현을 잘하고 활동, 외부 활동적인 거야. 그러면 외부 활동적인 사람들은 뭐야? 사회 적응을 잘하죠. 근데 식상이 지지에 있는 사람들은 표현을 못해, 표현. 그러니까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좀 내성적이다. 뭐 이렇게 보는 거지. 응?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뜻이 있다는 게 그런 거를 이제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놓은 게 그 20페이지에 있는
그 구미의 상향.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 알고 있어야 돼. 물건이 신축인 생활 공간이냐, 뭐 그런 것들을 쭉 여러분들이 그 알고 있어야 된다. 그게 궁의의 상이다. 그 다음에 이제 십신의 상, 십신의 상. 십신의 상도 그 여러분들 지난번에 공부했죠? 예. 이거는 갖고 다니면서 계속 보세요. 그래서 꼭 그 정인 편인을 구분할 필요는 없어. 정인은 어디 있고 여기에 보면 뭐 정인은 뭐 정통학문이고 편인은 뭐 근데 그거보다는 일단은 인성에는 어떤 뜻이 있는가 정인 편인을 다 포함해 가지고 보는 거야. 그러다가 보면 나중에 정인도 있고 편인도 있는데 정인도 많으면 편인이 되고 편인 근데 실제 사주 풀 때 뭐 정인 편인 안 봐. 그냥 인성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고 뭐 이렇게 정인이 있으니까 어떻고 뭐 편인이 있으니까 어떻고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 실제 사주 풀 때는 정인 편인이 다 있으면 그때는 조금 그 구분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사주에 보면 뭐든지 정편이 막 같이 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 그리고 같이 있어서 섞여 버리면 정인 편인이 섞여 버리면 뭐야? 그냥 정인 그거죠. 그냥 인성의 상이 나오는 거야, 인성.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이 조견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갖고 다니면 구구 다니니까 늘 가서 시간 있을 때마다 쭉 보란 말이야. 인성 활용법 세 번째. 이는 집이다. 고로 집을 얻으려면 사주의 공위를 보면 일지가 집이니 인성과 일지를 살펴서 감당한다. 어떻게 그러니까 그 꼭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인성운이 왔어. 근데 이 사람 그거는 이제 그 저기를 봐야 돼. 예를 들어서 이제 집이 있는 사람인가? 집이 있는데 또 인성운이 왔어. 근데 그 사람이 그 지금 집 사러 온 사람인지 어디 합격하려고 온 사람인지 그걸 거기에 따라서 아, 이 사람이 집 사러 왔어. 그럼 그때 인성을 집으로 보는 거야. 아니 집을 살라고 왔다면 어떻게 살피느냐고 일지하고. 근데 꼭 일지가 뭐 집이나 뭐 인성 일지를 꼭 살필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일지는 저 우리 궁의의 상에서 보면 방의 상이 있잖아. 그러니까 꼭 그렇게 따지는데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어. 이거는 이제 이론이야, 이론.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그냥 예를 들어서 이제 인성이 있는데 항상 주의하고 관계가 있어야죠. 주의하고 관계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인성이 들어왔는데 귀신이야 그러면 돼, 안 돼? 아닌 거야. 인성운이 왔는데 나한테 좋을 때가 그게 되는 거지. 인성이 왔는데 깨져버렸어. 그러면 그 집 사 안 돼. 그래서 꼭 그런 것들은 이제 궁이로 보면 이제 여기 일지니까 뭐 일지하고 관계가 있으면 더 좋겠지. 그렇죠? 더 좋지만 꼭 일지하고 관계가 없다고 그래서 집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요건 하나의 그냥 이론으로 봐라 이건. 아 그냥 아 궁이하고 궁이를 했을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인성이 있는데 직장이야. 근데 연주다 그러면 뭐 연주를 건드렸다 그러면 뭐야 멀리 가는 거야. 이제 진급을 해드려도 이동수가 생겼다. 뭐 나중에 이제 그러면 이제 사주에 재관인을 건드리면. 재관인을 건드리면 이동수야, 이동수. 직장 이동수가 와.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는 아직 이제 초창기 어떤 그 궁이하고 관련을 시키다 보니까 써놓은 거지 꼭 그런 건 아니다. 꼭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재관인이 나한테 들어오면 진급이 돼. 근데 재관인을 건드려서 진급이 되면 이동수가 또 생겨. 그럼 나중에 곧 고수가 되면 이제 그런 게 나와요. 그리고 뭐 정인은 뭐 이렇게 표현하고 뭐 편인은 뭐 그렇고 그런데
정인이 있어도 정인이 있어도 편인의 마음이 나오고 편인이 있어도 또 정인의 마음이 나와.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해고 그냥 아 인성을 통틀어서 이거 공부하라. 여기 이거 여기 책에 있는 건 하나의 이론이야 이론. 이론인데 실질적으로 사주풀 때는 뭐라 구분할 필요가 없다 굳이. 정인이 있어도 당신 뭐 편인 아, 근데 대개 이제 그런 경우는 있어. 편재나 편인 있는 사람들은 약간 이 좀 이렇게 기분파지 기분파 쉽게 얘기해요. 어? 기분파가 있는 거야. 정인은 그냥 그 좀 정자가 들어가면 좀 뭐야 이건 아주 고리타분한 생각이죠. 좀 고리타분한 거고 편자가 들어가면 조금 좀 약간 좀 자유성이 있는 거야 자유성. 어? 이 정자가 들어가면 좀 자유성이 좀 부족하고 편자가 들어가면 좀 자유성이 있고 자율성이 있어. 그래서 돈을 써도 그냥 팡팡 막 쓴다 그러는데 아 근데 편제도 아 편인 편지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 돈 빵빵 써 그건 아니야. 돈이 또 있는 있어야지 쓰는 거지. 돈 없는 사람이 뭐 편인 있는데 돈 팡팡 쓸 수 있어? 못 쓰지.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 돈이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 감명법인데 저 사람 보니까 돈이 많은데 편인 있어. 아, 저 사람 돈 팡팡 쓰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지. 아, 사주에 돈이 없는데 편인이 있다고 그래서 편재 있다고 그래서 돈 그 사람 빵빵 써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건. 그러니까 그 여건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런 의미만 여러분들이 의미만 이렇게 아 이런 인성에는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런 것만 잡으면 되는 것이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뭐냐면 인성이라는 것은 학문이고 권력이고 어떤 조직이고 집이고 이런 상이 있다는 거. 그게 이게 뭐야? 이것도 하나의 상법이야. 그 함의 조견표 있죠? 그게 뭐야? 육친의 상법이나 마찬가지야. 육친의 상법이다 보면 돼. 이 육친의 이 상법이야 상법. 상법은 다 뭐라고 그랬어? 상법은.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된다 그랬죠.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 아니다. 단지 이제 그 응용하고 하는 거는 제가 가르쳐 주죠. 그래서 여기 이제 육친의 상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